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비타민 같은 비타민 그런 존재입니다. 조고! 네. 대학원 입학해서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대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 아니 조건 씨 노래 뭐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언제쯤. 설인동 아이들이라는 베일에 쌓여진 분들이 있는데 듀엣 제안이 들어와서 녹음을 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음원이 나와요? 있을 것 같아요. 베일에 네. 쌓여있는 아이돌. 저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베일에 쌓여있으면 안 되는데. 음반을 발표했는데 계속 베일에 쌓여있고. 모르니까 그냥 계속 한 소절만 잠깐 들려주세요. 아. 이렇게 좋은 날엔 울기는 왜 울어? 아, 더 좋은 사람 만나 예 여기까지야 우리 여기. 아. 아. 여기까지야 우리. 옆에 계신 서유리 씨 방송으로 처음 뵙습니다. 아니 원래 이제 성우 출신이에요. 네. 어떤 목소리 하셨는지 좀 우리 귀에 익숙한 걸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SNL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큰 목소리구나. 사망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파워레인저도 파워레인저 했거든요. 뭐요? 목소리 없어요 거기는? 있어요. 반짝이는 세계 엔진 실버! 야, 박보람 씨. 그 사이에 더 예뻤죠.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연애할래? 연애할래? 연예할래요? 연애할래? 연예할래요. 연예할래요? 네. 너도 연예인 해볼래? 이런 의미와 너 나랑 연애할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공존하고 있거든요. 중의적인 근데 왜 연예인을 하려냐고 물어봐요? 그 전 노래도 예뻐졌다도 저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간 노래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의 삶을 가사로 담은 내용이거든요. 좀 이따가 1등 하려고. 왜냐면 4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마지막 꿈이 뭐예요? 결혼할래? 결혼하면 그만 듣고 해요? 애기 낳아야죠. 애기 낳을래? 애기 낳긴 할래. 애기 낳을래? 연애할래? 춤 있어요? 뭐 춤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예.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우리 JYP 박수 있잖아요, 조건 씨 알려주세요. 아, 박수. 어떻게 친 거예요? 잘했다. 아, 진영이. 이거. 아, 귀여워. 아, 못생겨져야 되는구나. 박보람 씨가 잘하면 그거 치면 돼요. 저,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지난주 확 엎어버릴까요가 네. 예, 새롭게 1승을 했었죠. 네.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1. 혼자 갔는데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아~ 와달라고 막 전화를 했는데 나 지금 일을 가야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 시아버님이 오셔서 수술을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제일 먹고 싶은 게 돈가스. 남편하고 좀 오붓하게 돈가스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지난번 촬영한 후에 뭐 좀 달라졌어요? 돈가스는 먹으러 못 갔고요. 오, 왜요? 흔한 돈가스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귀가 시간이 조금 빨라져서 12시 정도엔 와요. 그래도 변화가 시작은 됐네요. 그래도. 아니 오늘 녹화 일찍 끝나잖아요. 돈가스 먹고 가면 되겠네. 예, 오늘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가야 돼서 그 전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사연이 2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근데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어주죠. 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다가도 벌떡. 엄마 나는 자다가도 벌떡. 여자 톤 경상도 사투리 톤으로 읽어주세요. 아, 해줘, 진짜. 완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네. 신동이 제일 못하는 게 다 섞였어. 완전 불가능한 얘기를. 아우 기대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저는요 남편의 깨똑 친구들 때문에 정말 돌겠습니다. 깨똑. 깨똑. 응대리아 신제품 버거 원 플러스 원. 깨똑. AOL 5만 원 주유시 워셔액 공짜. 깨똑. 헬로 편의점 캔커피 한 캔 무료.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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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똑. 이렇게 남편은 카드 할인, 특정 요일 할인, 5만 가지 공짜 이벤트 쿠폰에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와, 알뜰하시구나. 할인과 쿠폰 없이는 절대 그 무엇도 사지 않는 할인 쿠폰 집착남이에요. 기다리던 첫 아이 소식에 너무 기뻐서 태교 여행을 갔어요. 어, 자기야, 우리 아기 배고프대. 우리 아기가 고기 먹고 싶대요. 아, 조금만 기다려봐. 아, 이쯤인데? 아가야, 아빠가 진짜 맛있는 거 사주려고 맛집 찾고 있대요. 갑자기 서울 여자가 됐네요. 어디 갔어요, 경상도 여자? 아, 갑자기 딴 여자 나온 줄 알았잖아요. 어, 찾았다! 태교 여행에서 아가와 저를 위해 남편이 사준 태교 음식은 바로 추파옵수 막대사탕. 추파옵수 막대사탕. 아, 추파옵수. 그 알량한 막대사탕 하나 먹여주겠다고 공짜 쿠폰을 쓸 수 있는 편의점을 계속해서 찾아 헤맸던 거. 막대사탕 하나 때문에. 근데 이쯤에서 어, 근데 왜 계속 자다가도 벌떡이라는 제목 썼지? 뭐, 그렇죠? 이제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은 네. 뜨거운 사이라 사랑의 열기를 내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야, 뽀뽀, 응? 아이, 내가 그래 줬나. 그래, 뽀뽀하자, 뽀뽀. 어, 띠링띠링. 아, 얼굴 시험하라. 얼굴 시험하라. 내 핸드폰 어디 넣어? 어, 10시 할인 쿠폰 도착했다, 아이가. 그놈의 쿠폰 다운받는다고 하던 뽀뽀도 밀쳐 내버리고 가는 이 할인 쿠폰 집착남. 그래요, 뭐 뽀뽀는 가벼워서 그랬다 쳐요. 근데 진짜. 진짜 중요한 순간에도 하이라이트. 정말 부부가 정말 진지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띠링띠링 어? 자정 2만 원 할인 쿠폰 떴다! 비켜봐라! 할인 쿠폰 떴다! 비켜봐라! 알람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남편을 보면 아, 전 정말 2만 원짜리보다 못한 아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민거리 아닌가요? 이렇게 아닌데 이거는 알뜰한 건 좋은데 그 순간에 그건 좀 너무했다. 아, 그거는 근데 굉장히 자존심 그렇죠. 하이라이트인데. 네. 아니, 네 분은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그걸 잘 모르겠지만 세 분은 다 알겠네요. 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절대 안 돼요. 아, 결혼 안 한 사람은 절대 몰라요? 예!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네.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네. 너무 순진한 척하는 게 아우 막 보기 싫어서 그래요. 할인 쿠폰에 집착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네네. 주인공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발 벗고요. 어, 저건 네? 사나이 같아. 예. 야, 근데 태교 여행 이게 뭐 여행도 혹시 네. 쿠폰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행도 쿠폰으로 갔어요. 아~ 어떻게요? 쿠폰 없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네. 아, 그럼 결혼도 쿠폰으로 가나요? 결혼 진짜 없어요. 원래 그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갔던 게 이제 최저가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20% 더 추가 할인을 또 20%를 더 할인한 거죠. 야, 그렇게 여행을 가면 약간 시설이 좀 안 좋다거나 약간 숙소가 일단 너무 허름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막 1인실 뭐 침대도 막 있고 아~ 그래가지고 따로 자고 따로 잤다고요? 네, 따로 자고 싫어. 네. 여행 가서 따로 여행 가서 각방 쓴 거야? 대규 여행인데 따로 자. 버스로 여행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랑 같이 막 버스를 타서 어~ 태교 여행인지 효도 관광인지 효도 관광 아 어르신들 많은데 패키지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임신 후기쯤 됐었는데 그래서 엄청 불편했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어찌됐건 신혼이신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진짜 이렇게 알람 받고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받는 쿠폰이 뭐 대단한 거예요? 뭐 100% 할인 뭐 이런 거 때문에? 맞아, 완전한 무료거나 막. 네, 시간을 놓치면 이제 못 받게 되는 쿠폰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침실에서 한참 둘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쿠팡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10시 정각에 올리는 쿠폰인데 만 원을 사면 만 원을 더 할인을 해주는 쿠폰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기저귀를 사달라고 해서 뛰쳐나가기는 맨 뭐 한두 번이 아니기도 하고 알람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이렇게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일을 빈번하게 되게 금슬이 좋다 뭐 이런 걸 자랑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혼자 누워있을 덩그러니 누워있을 때 그 약간 있는데 그래. 결국은 돌아서 결국은 다 처자식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처자식을 위한 쿠폰이라고. 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래도 이것만 이제 이 쿠폰만 받고 뭐 이제 한다고 이제 쿠폰을 일단 받아놓고. 남편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 어디 계세요? 예. 예, 예. 앉으세요. 예, 예. 앉으세요. 되게 적극적이신 분이신가 봐요. 앉으세요. 근데 인상이 김생민 씨랑 약간. 김생민 씨도 진짜 알뜰하거든요. 그러네. 무슨 쿠폰을 받는데 그렇게 무조건 뛰쳐나가요? 쿠폰은 이제 뭐 제가 뛰쳐나갈 정도의 쿠폰은. 네. 이제 일단은 한정적인 쿠폰이고 그다음에 선착순. 대강 내용이 뭔데요? 대강 그러니까 뭐 50% 유아용품 할인 쿠폰, 뭐 1,000원 이상만 써도 절반 무조건 할인해주는 쿠폰, 그 햄버거 1+1 쿠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뛰쳐나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액수가 너무 작지 않아요? 돈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쿠폰을 쓰다 보니까 뭔가를 살 때. 정가로 산다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사다 보니까. 신동엽 씨 좀 자주 애용하세요. 거기. 요즘에 별로 안 산 것 같은데요. 표정 봐. 아니면 그래. 그건 신동엽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째려보면서. 날 째려봐. 째려보면서. 이 사람이 사장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신동엽 씨가 뭘 좀 광고비를 많이 받아가서 그 할인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델물 많이 받아서. 요즘에 좀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할인을 받았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할인을 받은 뭐 제품이나 뭘 할인 거의 90%까지 나오는데 주로 이제 고가 제품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고요. 1,000원짜리 양말을 단돈 100원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때 또 사재기를 하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2,400원짜리 그 치킨 너겟을 900원에 지금 집에 냉동실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람이 깨끗깨끗이 울리고 만약에 안 가면은 예. 안 가면 어때요? 막 금단 현상 같은 게 막 있어요? 어때요? 뭔가 울린다는 거는 제가 뭔가 맞춰놓은 거잖아요. 예. 그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하고 수행을 하죠. 못 가게 한다. 그러면 못 가면 어때요? 누가 못 가게? 내가 쿠폰 지금 확인해도 감히 누가? 나는 못 가게. 아니 뭐 뭐야 누가 그래? 상사든 어른이 못 가게 한다 그럼. 뭐 좀 못 갈 때도 있죠. 뭐가 받아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약간 제가 봤을 때 가격을 세이브한다는 느낌보다는 스포츠처럼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뭐 할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돈을 더 쓰시진 않아요? 필요 없는 물건. 그렇죠. 필요 없는 것도 때로는 이게 싸다는 이유만으로 살 때도 있는데 미리 재테크를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주로 네, 알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쿠폰으로 산 물건 중에서 아내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물건. 좋았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프로포즈 선물. 네? 프로포즈 선물을. 이제 목걸이에 귀걸이 세트 막 이렇게 막 프로포즈 선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 역시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못 부려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귀에서 막 고름이 막 나오고 목이 막 계속 너무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은 잘해가지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급하게 카드 할인을 받고 세트 할인을 받아서 세트로 12,000원에.
오, 그게 기억이 남는다는 게 기분이 기분이 안 좋게 기억이 남은 거네 지금. 네, 그래서 남을 만하자 이렇게 고름이 남는 거. 그러니까 좋게 남은 거 없어요? 좋게 남은 거. 귀걸이 목걸이 세트가 12,000원이요? 이게 뭐야? 뭘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쇠땡이네. 아니 너무하시다. 쇠땡이지. 진짜. 그 뒤에 해주셨어요? 그럼 제대로 목걸이 이거 해주셨어요? 이 손이에요. 없어요? 평생 가는 거니까 프로포즈 선물은 좀 상징적으로 좀 가격을 좀 주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것만큼은. 남편은 어떤 생각으로 그걸 사신 건지. 선물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말하진 않잖아요. 일단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고름 때문에 걸린 거죠. 고름 때문에 걸린 거죠. 고름이 이제 고름비가 더 나오겠죠. 아니 너무 싸서 아내가 알레르기가 났잖아요. 예,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미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체질이 그런 거 해도 왜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왜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체질 탓을 합니까 또 갑자기? 뭐 아무리 쇠떼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쇠떼기를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쇠떼기를 해도 괜찮거든요. 체질만 괜찮으면 고름도 안 나고 체질만 괜찮으면 아직도 부드러워도 안 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 아직도 이건 얼마짜리인가 하면서 오늘 달고 나왔겠죠. 여자분들 표정이 지금 다 무표정이 됐어요. 아 근데 그건 서운할 만하네요. 그렇죠? 아니 그건 여자 입장에서는 다 사다 주고 그러면 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쿠폰이든 뭐든 사다 주면 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왜냐면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 제품에 해당하는 쿠폰이 네, 나올 때까지 쿠폰이 나올 때까지를 안 사요. 네, 안 사. 그럼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어제?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줘. 이거 필요했는데 기다릴 때까지 쿠폰 나올 때까지 기다린 기간. 오래간 거. 네, 제일 오래된 거. 이제 화장품. 떨어졌는데. 여자는 떨어지면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홈쇼핑에 하필 그게 나온 거예요. 딱 제가 원하는 구성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하필 문화상품 것도 있어서 문화상품권 할인받고 카드 할인 또 받으면 홈쇼핑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네. 기간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못 사고 두 달 뒤에 화장품 없이 두 달을 버텼어요? 네, 없이 그냥 끌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혼자? 그냥 사면 되잖아, 화장품 그래. 같은 거는 내가 사면 할인 뭐도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막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막 아,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난 적 있어요, 혹시? 싸움도 하죠. 어, 다툼이 나요? 아... 야, 근데 이런 정보에 맞아요. 대해서 유난히 좀 빠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좀 공유하시죠, 한번.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원래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아닌데. 네, 이게 경쟁자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하루 일과를 네. 아예 얘기 한번 해주셔볼래요? 네. 하루 일과 아침, 자. 자, 일단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일단 눈을 감고 뜨고 시작하네요. 지금 막 연기를 재밌어요. 재훈 배우 같아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뭐 그 밤새 새로 뭐 업데이트된 쿠폰이 날 초스피드로 검색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일단 출근을 하고 사이트들이 9시나 10시쯤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날. 그 시간에 네. 9시에 한 번, 10시에 한 번 또 이렇게 얼마 안 걸려요, 제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초보 때는 이제 좀 오래 걸렸는데 이제 저도 몇 년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프로군요. 그렇죠. 프로 이 프로는 안녕하세요는 프로즈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하시네. 지금은 어느 사이트에서 뭘 싸게 팔고 있다. 그럼 이제 거기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그래서 몇 분? 한 2, 3분 하나 사는 거. 예. 이제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햄버거 뭐 원 플러스 원 쿠폰하고 무료 음료 쿠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나서 디저트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미리 받아놓은 이벤트 쿠폰이 있으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제 먹고 오후에는 이제 또 이제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좀 의뢰가 들어온 물건이 있으면은 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최저가를 이제 한번 뽑아보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쁜데? 그게 바빠요. 내가 볼 때 바쁘다. 내가 볼 때 일을 언제 하세요? 내가 볼 때 이게 직업 같은데요? 아니 실례하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저는 그 지금 지하철 기관사입니다. 지하철 그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아 기관사? 예. 그래요. 혹시 운전하면서는 아니죠? 큰일 나는 초집중을 해야 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방송도 해봤어요 이렇게 다음 내내 실력을. 아 당연하죠. 해봤어요? 해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궁금해서 그래. 나는 이 기관사님들 나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
아, 이번 역은 이제 그 자갈치. 자갈치 역입니다. 이번 역은요, 이게. 내리시는 오른쪽입니다. 예, 출입문을 이제 닫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 막 타니까 어느 정도 끊어줘야 돼요. 예, 예. 특히 예. 출퇴근 시간 때는. 예.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꼭 뒤에 말을 닫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 출입문 닫힙니다. 그냥 닫힙니다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그래 맞아. 서울도 그런 거 같아. 맞아. 사실 지하철 기관사고 멋있는 직업이고 뭐 안정적이고 특별한 피해를 안 주니까 큰 고민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식구들에게 다 피해를 조금 줘요. 이제 친정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의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를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 돌려막기.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처제나 처형한테 인증번호 문자 갔으니까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빨리 인증번호 불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증번호 오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맞벌이라 가지고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요? 왜냐면 물건을 필요하지 않은 거. 맞아. 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네, 뭐 온수매트, 뭐 탄산수 제조기, 뭐. 탄산수 뭐지? 로봇 청소기. 아, 안 사도 되는 걸 사는 거야. 에어워셔, 승마 운동기. 승마 운동기? 아, 이거. 그거 왜요? 1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이거 빨래는 그걸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제는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 사이트에 팔았어요. 그걸 다시 현금화 시켜서 카드 할인을 또 받아서 이번에는 또 반신욕기를 산 거예요. 미치겠네. 이제는 집에 놔둘 데도 없고 거의 애물단지고 지금 반신욕기는 거의 뭐 빨래 건조대로 그냥. 아니 근데 워낙 예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산다고 해서 그걸 좀 저희가 사진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 어떤 물건들인지 사진 한번 보시죠. 많죠. 에어워셔, 탄산수 제조기야. 텐트. 텐트. 전동 거품기. 전동 거품기. 별자리 무드등은? 별자리 무드등은 어떻게 침실에다 켜놓는 거야? 별자리 무드등은 뭐예요? 별자리 무드등. 아니 원래는 이제 돌진한 아기가 있으니까 잘 자라고 아기한테 또 뭐 별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로망으로 샀는데 현실은 집안이 온통 캐바레가 돼버려요. 별이 막 아, 어떤 건지 알겠어. 저 뭔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런데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침실에서 뛰쳐나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혼자 이게 적막한 시간을 혼자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아니 아버님 기다리는 동안 뭐라고? 혼자 그냥 혼자서 우울해지니까. 아니 근데 잘 써요? 안 쓴다잖아요. 안 쓰잖아요. 저걸 처분해가지고 이제 뭘 살까 정해지면 저걸 처분하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 애초부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깝다. 네. 아니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아, 재밌다. 아, 예 저는 지금 주인공이 신우입니다. 아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러긴 했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사기보다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도 식품 건조기가 필요해서 동생한테 물어봐서 10만 원 넘는 거 5만 3천 원 주고 사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올케는 이런 올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옆에 분은 남편 대학 친구입니다. 아, 네, 그래 대학교 때 같이 2년 동안 같이 살았었거든요. 아, 그럼 잘 아시겠네요. 아, 그때 당시에도 네. 그렇게 막 집착하고 막 이랬어요? 소셜 커머스라는 건 없었어요. 예, 네, 없었고 그 당시 이제 마트에서는 1+1, 2+1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네, 이 친구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 친구의 사정을 좀 알긴 알거든요.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이 되게 강했었고 방학 때라든지 그때 이제 항상 대리운전을 했었습니다. 야, 우리 열심히 살았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번 돈으로 학비도 내고 또 생활비도 되게 아껴가지고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좀 심했다.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됐던 적
돌 지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모유를 끊고 우유를 먹어야 됐었는데 우유. 유기농 우유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줄이 달렸는데 바로 안 사고 500명을 대상으로 11%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대요. 그 쿠폰을 받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 사고 다음 날 정각 10시에 또 도전하고 그 다음 날 또 도전하고 애는 그렇게 먹어. 해가지고 저 때문에 그런 거는 넘어가겠는데 애기 먹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 근데 뭐 걔가 우유가 이제 주식은 아니고 좀 늦게 사더라도 이렇게 할인 받아서 사니까 우유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조금씩 사서 하루 이틀은 먹일 수 있잖아요. 아, 기다리라고 조금씩 사면은 이제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박스 채로 사야지 이제 할인 받는 되고 정말. 대량으로. 야 우리 그 엄마들은 진짜 아이가 어렸을 땐 되게 예민하거든요. 뭐 우유. 또 뭐 기저귀. 기저귀도 있어요. 보통 뭐 기저귀도 제일 좋은 거 보통 사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남편은 또 개당 100원도 안 하는 엄청 최저가의 기저귀를 하나 또 알게 된 거예요. 잘 샀다고 자랑을 하는데 온통 집에 약품 냄새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 기저귀 자체에서. 다리에 애가 그걸 찰 때마다 뭐가 막 두두두 나오고 안 돼. 그럼 안 돼. 근데 이제는 그게 싸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대량을 구매를 해놓다 보니까 애는 빨리 크는데 기저귀 사이즈는 작고 그래서 억지로 계속 채우는 거죠. 많이 기저귀. 네. 이게 기저귀도 사이즈가 네, 다르거든요. 완전 신생아 때라. 대형 뭐 이렇게 나가지고. 예. 기저귀를 싸게 아끼면은 그만큼 다른 걸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애가 뭐가 안 되잖아요, 얘가. 그 체질이 얘가 또. 야, 좋아요. 체질 그렇답시다. 그러면 애가 빨리 커가지고 기저귀가 안 맞을 때.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많이 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시청자들도 아주 좋은 지식인데 모든 기저귀는 이제 자기가 구매했을 때와 가격과 상관없이 고객센터로 연결하면은 물류센터 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내가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같은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복 택배비만 그 부담하면은 교환이 되더라고요. 그 뭐 또 애기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쿠폰을 내가 해서 활용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쿠폰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네, 집? 많죠. 네, 그럴 때는 너무 막 진상인 거예요.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떼쓰고 아, 할인해달라고?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치과 그런 데 가면 이제는 가격이 같이 되고 같이 그렇다 보니까 직원이랑 막 혹시 싸우는 거예요. 깎아 달라, 신랑이 버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계산 나가요.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가격으로 대한 권리를 엄청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집에 가서 쿠폰이 있다고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하필 그 제품이 세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또 화를 내면서 왜 그 쿠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런 거를 그래서 본사에 컴플레인 걸고 그렇게 해서 뭐 빵을 이렇게 먹고 야 진짜 대단하네. 아니 뭐 이거는 아니 뭐 할인 안 되는 곳에 가서도 치과나 그럴 때는 제가 내가 또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 네, 안 들어요? 사람 치과. 사는 게 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지하철비 깎아줘요. 어, 지하철비가 절대 안 되죠. 어, 지하철비가 절대 안 되죠. 맨날 적잖아 하는데. 어, 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잘 사다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기는 한데 가장 비싼 거는 어쩌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눈을 마주치고 아이랑 같이 있고 그러는 게 더 진짜 아이랑 아내를 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옳은 말씀입니다. 아유, 예. 아유, 시간이 있었네. 시간, 예. 시간이 금이잖아. 그래. 종원 씨부터.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큰 고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완전 고민이고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스포츠의 승부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입니다. 고민이죠.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우리 남편분도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뭔가 좀 손해보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자, 157표를 넘어서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가 넘었을 100표 넘었어요. 100표 넘었어요. 90명 중에요. 200명 중에서 172. 이번에는 게임 오버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31살 주입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심은아 씨가 그랬죠. 당신 보셔버릴 거야. 진짜 보셔버릴 것 같아요.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에 미쳐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요. 다 부셔버리고 싶다니까요. 게임? 제 남편은요. 퇴근해서 매일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합니다. 심지어 금요일 저녁에는요. 컴퓨터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안 나와 방에서? 안 나옵니다. 게임만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이 나쁜 놈아, 지금 장난해? 어?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식모야? 네 식모냐고. 이렇게 게임만 할 거면 혼자 살아, 혼자 살라고. 제 남편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컴퓨터 게임을 딱 끊었습니다. 오, 됐네. 됐네. 그 대신 휴대폰 게임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게임을 시작해서 밥 먹을 때도 한 손으로 게임을 하고요. 아이고. 아이를 안아줄 때도 게임을 하는데 이건 완전 중독입니다. 얼마 전엔 둘째를 낳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설마. 아시죠? 아! 자기야, 자기야, 애가 나오라고 해.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모두 이 마음을 모르게 머리 밥을 부부해. 이 인간이 이 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음악 유명하죠. 어떻게 했으면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애가 나왔는데 남편 부러 어디 있어? 어, 탯줄을 잘라야 하는데. 머리 밥을 부부해. 진짜 밥을. 네, 그렇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정신 놓고 게임을 하다가 자식 탯줄도 못 잘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하셨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아우, 자기야, 나는 둘째 재울 테니까 당신이 첫째 좀 재워줘. 아이, 싫어. 나 게임해야 돼. 당신이 다 재워. 저 이 인간이랑 휴대폰이랑 다 부셔버려야 되겠죠. 당신 앞으로 계속 이런 우리 게임 오버야. 어? 다 부셔버릴 거야.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예. 네 분은 어딘가에 푹 빠져서 밤을 샜던 적. 저도 게임해요. 아, 그래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되게 많이 해요. 어느 정도래요? 이 남편은 금요일 저녁에 들어갔다가 일요일 밤에 나왔대요. 저도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럼. 학교 다닐 때도 저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부모님이 사실 터치를 안 하셨어요. 성적은 잘 나왔어요, 게임하면서. 네, 하는데도. 대학 갈 정도는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빠지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예.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예. 우리 조건 씨. 네. 예,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어요. 같은 조시라. 아, 같은 조시라. 조시라. 나 김씨 그럼 죽여버린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들 둘 가진 조연주라고 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들 둘 가진 주부라고 하셨는데 낳은 지가 얼마 됐죠, 둘째가? 지금 둘째 낳은 지 52일째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에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산후관리. 산후관리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여기 분만실에서 이렇게 게임하고. 네네. 안 믿어지시죠? 안 그렇지. 나는 순간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첫째 때는요, 워낙 진통 시간이 기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 대신. 아, 게임을 해라. 네. 게임 소리 좀 줄여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촉진제를 맞게 되면 에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통이 그쵸,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때도 모두의 법을 모두의 그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듣기 싫어. 네, 예민해. 아픈데 이제 내가 끄라고 했지. 그러면은 소리를 줄이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분만실로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폰 부셔버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폰을 끄더라고요. 둘째 때는 연년생이거든요. 진통이 와서 애를 낳으러 갔는데
바로 가족, 뭐 가족분만이니까 이정 정찬우 씨 네네 그 정도에서 이제 아 뭐 배 아파가지고 막 나 살려 나 살려달라 아,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게임하느냐고 소파에서 앉아서 가지고 분만화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제 아기가 딱 나왔으니까 어 남편분은 이러는 거예요. 어. 게임하느냐 정신이 팔려서 소리를 못 들은 거 이제 탯줄 자르러 들어오고 불리긴 불렀대요. 예, 예 급하니까 이제 아기 나 어 아기는 나왔으니까 탯줄은 이제 의사가 자른 거예요. 애비 없는 새끼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 그때 연년생이에요? 너무 서운했겠다. 예? 연년생? 연년생이래. 예. 게임만 열심히 한 건 아니네요. 예. 체력은 좋아요. 체력은 좋아요. 질문에 답해주실 거예요. 무사히. 체력이죠. 예. 평소에 게임을 어느 정도 하는지. 평일에는 한 9시, 10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집에 바로 안 들어와요. 집 밑에서 한 30분 이상 게임하고 들어와요. 집 밑에서? 대박. 네, 집 밑에서. 차 안에서. 뭐야. 차 안에서. 네,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전까지 자기 잘 때가 두세 시. 주말에는 아침도 뜨자마자 좀 감을 때까지. 아니 그 남편은 안 피곤해요? 새벽 3시까지 정도 하면 몇 시에 일어나서 퇴근해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어, 한 7시 반은 나가야 돼요. 와우, 그럼 거? 잘 안 자는 거네. 거의. 체력이 진짜 좋아요. 체력이 진짜 좋아요. 체력이 진짜, 체력이 진짜. 왜 이렇게 강조를 해, 체력이. 그래서 싸운 적은 없으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 싸워도 봤는데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둘째 때는 만삭이었는데도 이제 시댁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지금 사는 거는 어디예요? 이제 전북. 군산이요. 군산이고 네. 시댁은 순천이요. 순천. 예. 순천에서 군산까지 이제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 나보고 운전 좀 해달라고 해. 그럼 당연히 걱정되니까 운전을 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럼 운전하면 만삭이 힘든데. 네, 만삭이 너무 힘들죠. 그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야잖아요. 자야죠. 자라고 해. 자라고. 자라고 만삭이 예, 아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자고 옆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아,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게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게임하고 싶어서 일단은 뭐 남편을 좀 만나볼게요. 네네, 예, 그래야죠.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 고요. 예. 어디 계세요? 너. 어, 안녕하세요. 힘 좋게 생겼네. 네. 오늘은 저기 게임 안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기다리십니다. 지금 어떻게 참아요, 지금? 지금까지 하고 이제 왔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아, 지금 자동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 예. 그렇죠. 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혼자? 예, 자동으로 지금. 어. 예. 여기서 그 난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뭐 아이 날 때 게임을 한 건 정말 전 이해가 좀 안 가. 긴장되거나 막 이럴 텐데. 그 게임 왜 그러신 거예요? 첫째 때 아내가 한 진통을 좀 오래 했어요. 한 6시간 정도 했는데. 6시간 예. 뭐 보통 6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시간도 길어 가지고 이제 게임을 했죠. 소리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죠. 좀. 아니 근데 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에 게임이 되냐고. 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와이프한테 막 비명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아! 뭐 이게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네. 긴박하고 막. 주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아내의 옆에 가니까 뭐 머리 잡혔다, 뭐 한 대 맞았다 막 그래서 솔직히 좀 뭐 머리 뜯기고 할까봐 안 간 건 맞아요. 머리 뜯기고 할까봐 안 간 건 맞아요. 예. 네. 그럼 뜯겨줘야지. 아, 선하게 거짓말하시네. 선한 얼굴로. 아, 저도 네, 게임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편들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 편들 거리가 없어요. 네. 여쭤볼게요. 아니 첫째 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랬대지만 둘째 때는 좀 긴장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탯줄. 탯줄은. 진짜 저도 진짜 그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때는 분만실이 애 나올 때랑 그 같이 한 방에 있었어요. 근데 둘째 때는 이제 분만실 난 데 따로 있고 대기실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못 들었거든요. 집중을 못 들었지 게임에 집중해요. 아니요. 혹시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어, 뭐 이런 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때릴 때 와! 이런 소리로 혹시. 아니 그건 이제 소리를 좀 줄여갖고 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양성을 하고 이제 레벨 올리고 지금은 이제 그 캐릭터 간에 이제 경쟁도 하고 게임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작은 눈이 더 크게 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중력이 제가 게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게임을 어느 정도 좋아해요? 그렇게 재밌어요? 그 게임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잡생각도 안 들고 캐릭터 레벨이 올리고 이제 그 값어치 있는 아이템을 먹으면은 이제 그 쾌감은 이제 그 게임 하신 분들은 뭐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뭐 예. 다 하실 겁니다. 네. 그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게임 하는 게 제 취미고 제 낙인데 그걸 좀 아내가 이해해 줬으면. 근데 게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눈은 잘 안 돌리세요. 뭐. 집중이 가정에도 안 돌리고. 아,
아니, 가정에도 안 들리고. 소리나 뭐 이런 약간 유흥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실 빠진다고.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이 같이 유흥도 즐기고 유흥도 즐기고 아니 유흥까지 즐겨 유흥까지. 아니 근데 도대체 게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솔직히 연애 때도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PC방도 자주 갔어요. 게임을 오래 하는 거 알고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뭐 이제 와서 그거를 이렇게 불만을 하고 지금 남편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처음부터 알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연애할 때 네. 게임하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데이트 일상이 PC방이었어요. PC방이었는데 최악의 데이트.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이제 신랑은 전남 순천. 순천에 있고 저는 천안에 있었거든요. 거리가 먼데. 네, 그러니까 데려다 준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집에 데려다 줬으니까 이제 잘 가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알겠다고 그런데 자기는 PC방에서 조그만 게임을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PC방인 거예요. 우리 집 앞 PC방. 아직 안 간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예요. 이야, 놀라시겠다 진짜. 알겠다. 그럼 언제 갈 거야? 그럼 오후에 가겠대요. 알았다, 잘 가라 하고 또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전화를 하잖아요. 뭐 있어? 설마? 그래서 아직은 너 어디야? 뭐 PC방. PC방 언제 가? 재밌다. 잘 가라 또 인사를 해요. 결국은 얼마 만에 간 거예요? 둘이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 안 어울리는 부분에 잘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케미가 있어요. 4박 5일 동안 했었고요. 4박 5일? 네, 날색 우리 집 앞에서 4박 5일 동안 하고 4박 5일을 잠을 안 자고? 네. 야. 아니 그때 그럼... 눈치를 채셨어야지. 아우 이 남자. 대박이다. 그때는 콩깍지가 좀 씌어가지고 예. 아, 근데 뭘 해도 다 좋았구나.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좋구나.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말도 안 돼. 콩깍지 열심히 그런 거 보는 거야.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야. 아니 왜냐면 예전에 우리 안녕하세요에 게임 중독된 남편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아내가 나왔었어요. 근데 돈을 뭐 은행에 융자를 뭐 2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현질은 안 해요. 현질은 안 해요? 현질하는 게 뭐예요? 현질. 네.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만큼 되게 열심히 해야 돼. 현진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아, 돈을 안 쓰고 그냥 이걸로. 그래서 투자가 진짜 시간이 길게 막. 현진은 아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남편 아내 말이 맞아요? 아니, 솔직히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아내는 모르는데 한. 아. 있구나. 예. 어제 이제 저 비상금이 있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어떻게 몰라줬어? 그걸 다 썼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현질을 하고 800만 이제 요새는 원이야? 이제 무기 샀구만. 근데 돈이 없다고 했어요. 아, 비상금 800만 원을 썼대잖아. 아니, 비상금 저도 없는데 지금. 아니, 그 전에 했었잖아. 한참 전에 컴퓨터 게임 예, 그렇죠. 신혼 때. 그래봐야 연애 기간이 예, 그렇죠. 3년이고 애 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어느 기간에 썼냐 이거 가장 중요한 건. 5년 안에. 신혼 초. 신혼 초? 신혼 초?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부실 것 같은데. 욕하면 삐처리. 내 아내들은 동의야. 남편 친구도 나왔거든요. 어떤 친구예요? 고향 친구. 고향 친구. 친구도 게임 좋아해요? 네,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는 했지만 이 친구는 진짜 병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술을 먹잖아요. 술 먹으면 한 손으로 술을 먹고요. 한 손으로는 계속 술자리 내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고수다 고수. 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게임을 하느라고 이제 여자친구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헤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아, 게임 뭐라고 네. 하니까. 저기 친구 그런 얘기는 피해주지 안에 나와 있는데. 그 예전이니까 지금 이제 웃고 하는 거죠. 아. 정말 게임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남편 때문에 가장 힘든 거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이제 육아. 아기 둘을 낳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죠. 뭐. 안 도와주고. 첫째가 100일 때쯤에는 계속 안고 있고 이제 서지 이제 계속 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 있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조금 애 안는 거 싫어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해가지고 쳐다보잖아. 그러면 저를 딱 훑어보고 가요. 그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못 대쳐 먹어가지고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둘째 잠투정이 엄청 심해요. 막 울고 불고 그렇지,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울어요. 그럼. 재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아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어, 그냥 애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저도 뭐 안고 싶고 막 그랬죠. 근데 첫째가 이제 100일 정도 됐을 때는 낯을 엄청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게임만으로 안 하니까. 애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 금요일에 들어가서 일요일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이제 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작은 방 가가지고 이제 작은 방 가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애들이 안 따른다. 이래서 안 봐주신다면 그럼 그동안 집안일을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가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왜냐면 저는 나가서 당신의 역할은 게임입니까? 네. 저는 나가서 돈을 벌고 아빠는 돈을 벌고? 네 아내는 당연히 뭐 집안일을 하고 그러려고 집에 있는 거지. 아 애가 하나든 돈이든 상관없이? 아니 그거는...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안 돼요. 너무 일방통행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 요즘... 게임 되게 좋아하고 남자도 항상 이렇게 뭐 저보다 연봉은 낮아도 게임 계급이 낮으면 저 안 만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진짜로 제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혹시나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는데 안 돼요 지금. 아이랑은 놀아주긴 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그래서... 얼마나 놀아주시는데요? 직접 스킨십 하고 손 닦고 이렇게 살 그렇죠. 닦고. 예, 당연히 그렇죠. 게임 그러니까... 안 하고 그때는? 아니, 당연히 손에 게임 하고요. 하면서? 예. 아유, 제대로 어떻게? 아니, 진짜 그 동료 틀어주면서 저랑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아, 게임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이게 하고. 이게 돼요? 예, 애기랑 같이. 예, 됩니다, 저는. 기계예요, 당신? 아내가 남편의 애기랑 노는 모습을 몰래 찍어왔대요. 예. 남편은 전혀 눈치 못 챘죠.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 어머, 저 애기 너무 이쁜데. 진짜 닮았어. 이게 놀아주는 거야? 어머, 애기 너무 이뻐. 이게 놀아주는 거야? 아우, 이뻐. 아빠. 6개월 때. 첫째 6개월 때. 아, 저때 진짜 귀엽지. 너무 귀엽네. 그러잖아, 어, 이제 이때 그렇지? 이때 지금 엊그저께 찍은 거. 엊그저께. 첫째. 아빠 놀아달라. 많이 컸다. 어, 애기가 안쓰러워. 아빠 놀아달라. 봤어요? 재롱 피는 거 봐봐요. 너무 이쁘고 있는데. 어머, 너무 예쁘다. 뭐라는데? 아, 이건 놀아주는 게 아니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와 핸드폰 게임 없이 온전히 눈을 맞추고 이렇게 놀아준 적이 있었나요? 그...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서버 점검. 아니,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그럴 때도 있었고 서버 점검. 예, 서버 점검할 때도 있었고 배터리가 이제 금방 나가잖아요. 아, 충전할 때? 네, 충전할 때. 예, 충전도 하고 보면은 그때 애기랑 본인의 이제 놀아주고. 본인의 의지로 한 적이 없어. 예, 의지와는 상관없어. 비슷한 분은 야. 아는데요. 그분이 게임을 끊으셨어요. 어떻게 끊으셨냐면 아기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아빠만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니까. 아, 저희 아들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3살밖에 안 됐거든요. 17개월이거든요. 아기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미 중독. 저게 아, 그래서 옛말에 맹모 삼천 지교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요. 주변 환경 따라서. 네, 저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기한테 폰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럼 아빠한테 도움 좀 청했어요. 네가 게임할 때는 네, 안 볼 때. 안 볼 때 좀 해달라. 그러면은 아유. 오히려 폰을 줘요. 만져보라고. 저한테 이제 막 그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데 울어요 안 주면. 근데 그걸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응, 아빠 왔다 해도 그냥 걔가 어 왔어 들어가 아빠. 이러면 섭섭할 것 같죠? 그럼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빠한테 배운 건데 왜? 맞아,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어받은 건데. 남편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강하게 하세요. 자기야 게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평일에는 한 2시간? 뭐 주말에는 한 4시간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 시간은 많이도 준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기도 하고 게임 그만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건 씨부터 갈게요. 저는 완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너무 고민이고 일단은 아빠가 캐릭터 키우는 거를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남편이라는 캐릭터랑 아빠라는 캐릭터의 레벨을 좀 만렙을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고민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찰나의 순간들은 정말 금방 지나가요.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고 그 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게임 좋아하는 입장에서. 자, 보람 씨.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남자랑은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내 얘기를 들으시고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자, 의외로 게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중에서 아내분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애기 둘 키우느라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게임을 조금 줄여볼 테니까 애기 잘 함께 같이 키워보자. 너무 뿌얘하니까 구체적으로 아내가 원했잖아요. 좀 줄여달라고 그랬잖아요. 2시간인가요? 네, 남편.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한 예를 들면 8시간 한다고 하면 한두 시간씩은 줄여보겠습니다. 한두 시간만 하라고요. 한두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요. 두 시간 정도는 이해 안 되잖아요. 한두 시간 콜? 게임이란 게 그게 한두 시간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남편이 예. 자, 몇 편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끝자리. 오, 150 본가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139! 많이 나왔다. 제 차례는 엄마 나눠지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조준호입니다. 초3이야. 저는 엄마가 정말 고민이에요. 초3답게 읽어주세요. 초3. 우리 엄마는 누나만 좋아하고 저를 싫어해요. 진짜예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한테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날 똑 닮았노 그래. 아우 우리 집 보물이다. 저한테는요. 어머 셰리 니는 누구 닮았노 그래. 니는 고물이야 고물. 니는 고물이야 고물. 누나 닮아. 설마 얘한테. 누나는 우리 집 보물. 저는 우리 집 고물이래. 정말 기분이 나빠. 우리 집은 반대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우리 보물 치킨 시킬까. 나 치킨 몰래. 누나가 난 안 몰래. 그럼 우리 엄마는 안 싫어요. 왜 그래? 그리고 화요일마다 엄마랑 누나랑 둘이 몰래 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 둘 다 해봐라. 야, 그거 왜 이러노 지금? 우리 안 먹었다. 저리 비키라 마. 돈가스 냄새 나는데 내가 돈가스 좋아하는데 둘이 안 먹고. 맨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누나는 맨날 새 옷 사주면서 제 건 세일 안 하면 안 사주고 쿠폰을 모아봐요. 쿠폰을 모으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카톡 배경 화면에 누나는 예쁜 사진을 올리면서 제 건 굴욕 사진만 올리고 정말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엄마 계모는 아니겠죠? 엄마 이제 나 고물 안 할래? 나도 고물 할래. 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여기다 사연을 보냈겠어요. 저도 아주 공감인데. 얼마나 큰 고민인지. 친구들 지금 제일 큰 고민일 수도 있어요. 떨리겠다, 좀. 네. 또. 고민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자, 아유 귀여워. 다리 다 뻗어봐. 아유, 다 뻗었어. 다 뻗었어. 본인 소개할까, 인사할까? 부산에서 온 초등학교 3학년 10살 조준호입니다. 어서와요. 여기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동물농장 아저씨도 보고. 동물농장 아저씨도 보고. 아저씨 마주쳐요, 눈을. 아저씨 눈 마주쳐야지. 웃긴 아저씨 마주쳐. 아, 동물농장 아저씨도 보고 웃긴 아저씨들 봐서. 웃긴 아저씨는 우리 얘기하는 거니? 여기 아저씨 말고 또 있어. 여기. 난 아저씨로 알고 있니? 그건 아니지? 아, 다행이다. 아니 근데 여기 안녕하세요 나올 만큼 고민이 있어요? 네. 엄마가 누나만 좋아하고 저는 싫어해. 제일 큰 고민이다. 네. 엄마는 제 누나 보고 보물이라고 저한테 고물이래. 그게 진심으로 들려요?
엄마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 언제? 자세히 얘기해줘, 하나씩. 그 문제집을... 학습지에? 하나 샀는데. 학습지? 하나라도 틀려도 니는 그것도 모르나. 마트에서 500원 주고 샀다면서. 아, 너를 500원 주고 샀대요? 네, 불량품이라서. 불량품이라서. 아무것도 안 니는? 니는, 니는 마트에서 500원 사준 불량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누나랑 어떻게 차별을 해요, 또?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방부터 달랐어요. 어, 방이 달라요? 어떻게? 아, 누나 방에는 뭐가 많았는데 저한테 그냥. 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커튼. 커튼. 책상. 책상. 침대. 침대. 네. 끝. 커튼. 네. 저, 아니, 커튼, 책상, 침대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더 있어야 돼? 그냥. 어, 쇼파나. 쇼파나. 쇼파. 야, 네 방에 초등학교 3학년 방에 총 쇼파가 어디 있어? 쇼파나. 그럼 엄마 한 번 하기도 없어. 카센트. 가, 어? 카센트. 카세트. 그리고. 오디오. 컴퓨터. 아니, 노트북 있어요. 노트북 있어요? 야, 야, 야 다 있네. 야, 자, 사우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다른지 사진을 준비했대요. 아, 주로 방, 누나. 그냥 남자방, 여자방 아니야? 아, 소파가 있어, 누나 아, 방에. 아, 소파가 있어, 누나 방에. 아, 조그만 의자, 소파. 누나 방에 소파가 아, 있어. 아, 그 소파 말한 거구나. 카세트도 아, 있어, 카세트도 네. 있어, 누나 방에. 아, 스탠드도 있어, 스탠드. 스탠드 있고. 카세트, 소파, 스탠드 이런 게 왜 갖고 싶은 거예요? 소파는 앉으면 편하게 때문에. 카세트는? 카세트는 누나는 밤에 자면서 영어 들으면서 뭐 듣고 자는데 저도 뭐 듣고 자고 싶어요. 아, 너도 영어를 막 공부하고 싶어요? 뭐 호프리 영감. 호프리 영감. 아, 호프리 영감. 호프리 영감을 들으면서 감상해 줘서. 그리고 스탠드. 스탠드는 왜? 불빛 쬐고. 불빛을 쬐고 싶어요. 뭐 그게 원래 하거나 뭐 독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이 그 저기 옷 옷장이 저 뭐예요? 저기 뒤에 네모나게 박스가 뭐예요? 박스가 뭐예요? 오는 어? 옷통, 옷통. 오! 어, 그러네. 오! 오! 아, 그러면 이거 서울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랍장 이런 게 없고 저기서 이렇게 뚜껑 열어 갖고 옷 입고 넣고 그래요? 아, 그러면 옷이 많이 구겨지겠네? 근데 저기 봉에 방에 보니까 옷통이 딱 두 개 있던데 거기에 우리 준호 옷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쪽은 속옷이랑 한쪽은 그냥 밖에서 입고. 겉옷. 아니, 그러면 옷이 몇 개 없는 건데 옷을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 안 해봤어요? 네, 엄마는 비싸다고 써야 되는 것만 사주고 누나는 비싸고 사줘. 지금 입은 옷은 언제 산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오랜만에 산 옷이고 이어서 누가도 받은 옷이에요. 아, 이건 받은 옷? 이건 오랜만에 산 옷. 방송 나온다고? 바지는? 산 옷. 이번에 산 거야? 네. 그럼 팬티는? 아, 챙겨? 아, 챙겨야 돼. 아. 10살 아들이 이곳까지 오게 한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준호 엄마. 어머니가 오늘 이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들이 정말 고물이고 딸은 보물이고 그래요?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준호가 6살 때쯤에 하도 말도 안 듣고 장난감 어지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해서 제가 아유, 우리 집 고물 준호야 그랬더니 준호가 엄마 고물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대요. 네. 그래서 제가 고물은 좋은 거야 그랬더니 와, 나 우리 집 고물이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호가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 집 고물한 게 이제 습관처럼 돼서 지금까지 어쨌든 아이를 속였네요. 그러면은 준호가 잘할 때가 있으면 그때 보물이라고 해줘요? 준호한테 보물을 한 적은 없어요. 고물이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 애칭처럼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준호가. 네.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자주 준호가 엄마는 누나만 이뻐하고 나는 싫어해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고민이라고까지는 생각할지 몰랐어요. 누나는 그냥 여자이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준 것뿐인데 아까 보니까 아들이 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나 방이랑 준호 방이랑 좀 다른 점이 있던데 남자의 방이니까 굳이 이렇게 꾸며줄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해줬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혹부리 영감을 잘 잡고 책이 있거든요, 집에. 책으로 읽어도 될 것 같고 준호가 잘 때 이렇게 베개에 대기만 하면 바로 잠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옷장, 옷장은 좀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옷장은 좀 그렇다. 여기 조그만 데다 넣어놓고. 옷장도 준호가 옷이 없으니까 예, 옷장도 필요 없거든요. 청바지도 있거든요. 청바지도 있는데 안 입어야 준호가. 청바지가 다 안 입고. 불편해서 안 입어. 예, 불편해. 그러니까 저런 것만 입어서. 너는 옷을 왜 안 입으면서 옷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청바지 입으라 할 때는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왜 입을 때만 입어? 네가 가끔 한 번씩 입어주면 엄마가 안 이럴 텐데. 네가 잘 입으면 다른 거 사줄 텐데. 그리고 옷장이 생길 텐데. 응? 맞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정신이 없어 지금. 무슨 얘기를 좀 어떻게 생각해? 네가 청바지 좀 다시 입고 그러면은. 근데 사실 청바지 입으면 달리면 한 번씩 내려와요. 청바지 가지고 내려와? 그럼 벨트를 하면 될 텐데. 벨트가 없어요. 아, 벨트를 사줘, 벨트를. 이게 벨트가 문제군요. 네. 어머니 벨트가 문제예요. 진짜로 옷이 없어서 아니면 옷장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누나가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옷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막. 그 정도는 아니고 누나 살 때 저도 사줬어요. 아, 누나 살 때 안 사주니까 그게 그런 거 봐. 아니 근데 딸 옷은 많이 사주신다면서요? 딸은 아무래도 여자애니까 예, 많이 사줘요. 준호는 그냥 그거 입어 뭐 남자가 왜 필요해 하면서. 예. 아, 그럼 딸 옷은 몰래 사주거나 눈치 봐서 그런 적도 있겠어요? 있죠. 차갖고 이제 몰래 숨겨놓고 원래 있던 옷처럼 저 그렇게 입힌 적도 있어요. 아 몰래 숨겨놓고? 예. 그거 알고 있었어요, 준호? 준호? 알고 있었어요? 딱봐도 새 거니까. 아~ 근데 딱봐도 새 거라 얘기 안 했어요? 엄마 저거 또 새로 산 거 같은데. 네, 이제... 했어요. 어, 뭐래요? 이거 안 샀다면서 거짓말 쳤어. 그래. 또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옷 말고 다른 걸로? 또 뭐? 화요일에 엄마랑 누나랑 벨리댄스를 하러 갔는데 어, 벨리댄스 맛있는 거 먹고 왔으면서 안 먹었다고 해. 뭐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식탁에 영수증 먹어. 식탁에 영수증 먹어. 네? 식탁에 영수증? 식탁에 영수증? 근데 그때 당시 엄마는 야. 분명히 안 먹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아, 진짜 그럼 엄마한테 영수증을 들고 가서 엄마 돈가스 못 내! 이렇게 안 해봤어요? 네. 엄마가 거짓말을 잘 쳐서. 엄마가 거짓말을 잘 쳐서. 엄마한테 이미 믿음이 없어. 신뢰가 떨어졌어. 거짓말을 쳐가지고.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게 서운하 여기 아버님 모신 것 같은데 맞죠? 아들 고민이 좀 이해는 되십니까 그럼?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준호 편 들어주고 퇴근하고 나면 준호 주위에 맴돌다가 몰래 이렇게 삼겹살도 먹고 몰래 삼겹살을 먹었다는 걸 몰래 삼겹살을 먹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몰래 삼겹살 먹은 거 두 분이 몰라요? 잠깐만 준호가 지금 두 분이 몰라요? 잠깐만 준호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는데 너 아빠랑 몰래 삼겹살 먹은 적 있어? 네. 근데 엄마 아빠 엄마한테 얘기 안 해서 누나한테? 네. 야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누나가 생각해도 동생보다 자기를 더 엄마가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그래요. 제 친구들은 집에 놀러게 해주는데 동생 친구들은 데려오고 싶어도 엄마가 못 데려오게 진짜? 하고. 왜? 저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얘기해줘요. 아니, 제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아들은 제가 없는 사이에 친구를 데려온 데서 그건 안 돼 그래 한 건데 지금 오해를 하고 있네요. 네. 어머니 근데 준호가 먹고 싶은 건 왜 안 먹어요? 치킨 아까 치킨. 네. 맛있는 거 시킬 때는 이제 애들이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시키거든요. 누나는 이제 5학년인데 상장도 한 30개 넘게 받았거든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준호가 못해요? 준호도 올해 누나만큼 열심히 잘하면 시켜주죠. 근데 지금 뭐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요. 아니 그러면 잘하는 거 그리고 준호는 3학년이고 누나는 5학년이니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나 때문에 자기도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긴 하겠구나. 그럼 엄마한테 가장 서운한 게 뭐예요? 엄마가 누나는 누나 카톡으로 누나 상 받은 거 뭐 상 받은 거 올렸는데 사진을? 저는 받아쓰기 빵점 받은 거 올리고 받아쓰기 빵점 받은 거 올리고 안 올린다는 아 아까 말한 구력사진이 아까 말한 구력사진이 그거예요? 구력이야 너도 대단하다 빵점 맞았어? 받아쓰기를? 몇 학년 때? 빵점 힘들 거거든요 왜 구력사진을 올리셨어요 어머니?
딸은 예쁜 사진 막 좋은 사진 막 올리고 싶고 아들은 왠지 개구쟁이 같아서 빵점 사진 같은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올렸어요. 그리고 빵점 받는 거 정말 힘들고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게 진짜 웃기고 귀여운 거죠. 일단 그 빵점 사진을 좀 볼게요. 여기도 공개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썼는지. 아니 준호한테 양해를 받아야 되지. 준호야. 준호 성격이 좋아서 괜찮아. 봐도 되지? 이젠 빵점 안 받잖아. 지난 과거인데. 뭐. 오케이. 좀 볼까요? 야 준호야. 야 준호야 진짜 빵점이다. 미안해. 저 일본 말인 줄 알았어. 저 뭐야 우르. 미안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대 눈물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집 돌아와 보니. 고리가 또 끊어졌습니다. 사실 길이 처음 다. 아니 보니까 아니 전부 다 뒤를 쓰니다로. 아니 왜 저렇게 썼으니까? 네가 봐도 재밌으니까. 준호야 지금은 다 맞출 수 있어? 100점 맞을 수 있어? 저 정도는 맞지 뭐, 그지? 야, 시원했습니다. 엄마한테 관심을 얻으려고 좀 열심히 잘해보면 안 돼요? 엄마한테 상 받기 위해 바람글씨 상을 받았는데 누나는 상 받으면 파티해주는데 저는 그냥 파티 안 하고 칭찬 과자 과자 사줘. 엄마! 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현대인들한테 파리는 정보예요. 생명 같은 건데 파리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준호가 그때 학교 대표로 바람글씨 대회에 나갔었는데 누나가 워낙 상을 많이 받아오니까 자주 그 파티를 하는데 누나가 또 뭐 조만간에 곧 상을 받아올 것 같아서 그때 준호는 그냥 통과한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나는 늘 파티를 해주는데 오랜만에 받아왔는데 엄마는 곧 이제 누나도 상을 탈 거니까 너 상 탄 거하고 합쳐서 같이 하겠다는 건데 너는 따로따로 해주길 원해? 누나 곧 타니까 합쳐서 해주길 원해? 둘 다 괜찮은데요? 둘 다 괜찮아? 하기만 하면 돼? 너무 이렇게 착한 애인데 적하다. 근데 준호가 나이에 비해서 다른 친구에 비해서 자기 고집이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껏 딸만 사랑하는 거 같아. 막 누나만 좋아해하고 이렇게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가서 또 금방 풀어줘요. 그러니까. 과자 좀 던져주면 바로. 네, 바로 풀어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고민인지 몰랐어요. 고민이 많아서 나왔는데 일단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네, 써왔는데. 어서 왔어? 그래, 무성이야. 잘했어. 귀여워. 우리 맞춤법 좀 보자. 아, 그러지 마요. 어우, 잘 썼어요. 자. 자 준호가 큰 소리를 읽어줘. 네. 예쁜 종이 썼다. 엄마 나도 누나 똑같이 사랑해줘. 누나만 안아주지 말고 나도 잘 안아주고 누나한테만 뽀뽀하지 말고 나한테도 뽀뽀 잘해주고 누나랑만 나가서 몰래 먹지도 말고 나랑도 둘이서 먹자. 준호야 그건 빼자. 너도 삼겹살이 있으니까. 그래 계속해. 그리고 나도 잘하면 누나한테 하는 것처럼 칭찬 많이 해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엄마한테 갖다 줘. 엄마한테 그래 엄마한테 가 전해주고 달려가고, 엄마 전해줘. 주고 엄마 뽀뽀 전해주고 와. 뽀뽀만 받아. 가서 전해주고 와. 자 엄마. 아우 이뻐. 엄마 엄마 번쩍 안아주고 뽀뽀. 엄마 번쩍 안아주고 뽀뽀. 야 편지 왜 집어 던져? 아이 준호가 귀엽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한 게,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한 게요.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얘 이렇게 뛰어오면서 귀엽다 하니까 약간 더 귀여운 표정. 야 보통이 아니야. 맞아. 어, 진짜 맞아. 맞지? 아니야. 어떻게 고민인지 아니 그건.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님과 친한 것처럼 아들과도 더 친해지고 교감하면 잘 뭐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은 게 준호한테는 든든한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오빠 옷 물려입고 그렇게 자라오고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할아버지랑 놀고 그런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아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4,
어머니가 지금 놀라고 계셔. 많이 놀랐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준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야 하면서. 준호야, 앞으로 준호도 누나처럼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고 그러면 어머.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고 그러면 어머. 뽀뽀도 많이 해주고 네가 사달라는 치킨도 사주고 할게. 사랑해. 어머, 조건이 변함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책상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이라도 앉아있고 하면 그래, 너도 노력해야 돼. 준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도 카세트 사주겠습니다. 이야, 사준다, 준호야. 아버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준호는 걱정하지 말고 준호 옆에 항상 아빠가 있으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표가 나왔는지 자 보여주세요. 100표 넘어갔나요? 오! 오 넘어갔네. 이야, 102표. 112표. 다 똑같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확 엎어버릴까요? 2승을 차지합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